뭐야 이거? 왜 이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쫄깃한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무기는 사킨 MG38 모딩 공략을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이 무기를 공략하기 위해 오지게 지상전을 땡긴 결과 아주 끝내주는 이런 표를 완성해왔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해본 사킨의 개조쪽 평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것은 위에 있는 두 개, 근거리 조준사격형을 제외한 중거리 근거리 사킨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읽으셨죠? 이제 중거리 체압사격형 사킨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요약하자면 일단 거치만 성공해서 쏴제끼면 근중거리 적들을 싸그리 갈아버릴 수 있는 아주 끝내주는 총입니다. 다만 연사력이 높은 게 단점으로 다가와서 멀면 멀수록 반동 제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죠. 자,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총구부터 개조해봅시다. 우선은 카스토프 7.62mm 2레벨에 해금되는 카스토비아 GX90 요 놈을 달아주세요. 이 크고 아름다운 소음기면 충분합니다. 소염기 노노노, 컴펜세이터 노노노, 무조건 소음기 요 놈입니다. 이거를 고르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일단 반동 제어 수치가 소음기치고 압도적으로 높은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반동 추가 옵션 때문에 고르는 겁니다. 저게 중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드러운 반동. 일단 카스토프를 겨우 1레벨만 올리면 됩니다. 겨우 1레벨만 올리면은 아주 끝내주는 성능의 소음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디메리트 자체도 꽤 큰 편이긴 한데 제어력, 이 제어력 하나 때문에 믿고 쓸만합니다. 연산에는 7탄 무기라면 카스토비아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총열을 골라봅시다. 총열은 20인치 브루웨인 실버 총열이 있습니다. 사킨의 레벨은 16까지 올리면 해금할 수 있고, 중거리용 총열로서 있어야 될 만한 스탯들은 모조리 갖추고 있습니다. 탄환 속도, 이거 중요하죠. 유효 사거리, 이것도 중요하죠. 게다가 반동 제어까지, 이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거리 사격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끝내주는 총열이 있어야죠. 이거 하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금해서 장착해주세요. 자, 무기 레벨이 낮으시면은 그냥 총열은 그대로 냅두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머지 총열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언더베를 전방 손잡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킨 전용으로 해금되는 꺽 손잡이들도 중거리 사격에 괜찮은 물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고를 건 답은 하나, 슈스키 양각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양각대 하나만으로도 부족한 반동 제어들을 모조리 챙기는 게 가능해요.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슈스키 요놈을 택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조준경 옵틱을 달아야겠죠. 중거리 있는 적을 쏴제끼는데 맨 눈으로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자, 조준경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카스토프 7탄, 거기 4레벨에 해금되는 BLK 4.0 조준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동구권제 조준경이에요. 4배율 이상의 5배율, 6배율 조준경은 일단 비추천드립니다. 이게 배율이 크면 클수록 반동 제어 관련해서 스탯이 체감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반동 제어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4배율 정도로 만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레벨 해금도 빠르고 성능도 좋고 일단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무조건 찍어주세요.
아마 7탄 AK를 쓰시면서 같이 해금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언더베럴도 챙겼겠다. 그 다음은 150발짜리 박스 탄창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탄창으로서 50%의 탄약 증가는 안정성 증가에 끝내주는 화력 보강까지 되죠. 자, 이렇게 중거리 세팅의 사킨 MG38의 완성입니다. 한번 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조준 속도는 뭐... 그래요, 뭐 조준 속도는 신경 쓴 게 아닙니다. 자, 이 거치 상태에서는 대충 이 정도의 반동이 나옵니다. 살짝 제어하기 어려운 정도의 반동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단 양각대 거치하는 순간, 와, 보이십시오. 이겁니다. 수직 수평 모조리 잡아주는 괜찮은 중거리 요격 가능한 기관총이 됩니다. 이걸 보십시오. 깔끔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중거리 세팅의 사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킨을 쓰시다가 만렙이 되셨습니다. 만렙이 되시면 이번 콜 오브 듀티 2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해서 부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메리트도 깎이는 성능도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고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반동을 올인으로 당겨주시고 아래쪽은 취향껏 건드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아래쪽은 냅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 다 디메리트가 너무 커서요. 자, 그 다음 총결입니다. 총결은 반동 억제를 만땅으로, 밑에 있는 사거리를 만땅으로 당겨줍시다. 이러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디메리트가 쌓이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최고의 옵션이에요. 옵틱 같은 경우에는 조준 속도를 건드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건드릴 게 없어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눈 위치 관련해서 세팅이 있는데 그거를 왼쪽 끝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눈을 조준경에 가까이 대는 방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4배율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반동 체감은 조금 늘어납니다. 자, 이로써 모든 튜닝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써보도록 하죠. 사실 튜닝 자체는 개인적인 취향이 맞긴 한데 일단 소음기에 있는 부드러운 반동만큼은 올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부드러운 반동에 올인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부드러운 반동의 효과는 훨씬 반동이 부드러워졌죠. 자, 이렇게 중거리 사킨 세팅의 완성입니다. 일단 거치만 성공하는 순간 중근거리 적들에게 안정적이고 무시무시한 화망을 끝없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총입니다. 자,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왜 소음기의 부드러운 반동 때문에 무조건 소음기를 써야 된다고 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반동 특성에서 부드러운 반동 특성이 과연 뭘까요? 다른 컴펜세이터, 소염기 이런 애들이 제어력 자체는 훨씬 뛰어난데 그 부드러운 반동 하나 때문에
소음기를 택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컴펜세이터입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은 비주얼 리코일, 즉 화면 흔들림이 생각보다 엄청 심합니다. 이게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총을 쏠때 화면이 오지게 흔들려가지고 중거리에 있는 적을 제대로 노리는게 힘들어져요. 배율이 크면 클수록 이 비주얼 리코일의 단점이 확실히 강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음기를 무조건 권장드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염기, 컴펜 좋은 걸 써도 중거리 가면은 반동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 아예 배율이 없는 그런 무배율 조준경을 사용하시면은 비주얼 리코일 체감이 적기 때문에 소음기가 아니고 소염기, 컴펜을 써도 이렇게 별 체감이 안 들긴 합니다. 오히려 반동도 더 잘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헌데 이렇게 무배율로 쏴재 끼면은 중거리에 있는 적은 콩알만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음기, 그것도 반동 제어가 제일 높은 DX90을 추천드린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부드러운 반동 옵션에 올인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양각대의 반동 제어력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반동 제어를 제공합니다. 저게 스텝만으로 치자면 그렇지 거치하면 거의 3배 4배씩 올라갈 거예요. 물론 거치라는 단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치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그런 때에는 단점이 되죠. 대체할 수 있는 손잡이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사킨 레벨업을 통해서 해금할 수 있는 전용 브루앤 워리어 손잡이, 그리고 이카루스 NMG를 해금해서 해금할 수 있는 VX 파인애플 손잡이가 있습니다. 각각 14레벨에 해금되고 이 브루앤 워리어는 중레벨에 해금될 거예요. 반동제어 성능은 둘 다 엇비슷한 편이긴 한데 명중률 쪽을 가느냐 지향사격이냐의 차이입니다. 브루앤 워리어, 파인애플, 일단 둘 다 취향껏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브루앤 워리어 쪽을 한번 대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동 제어에 조금 더 보정을 받아요. 그리고 양각대를 포기할 경우 특정 조직력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도 VPZ 40 하이브리드 조준경입니다. 이 조준경 성능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조준경 중에서 정말 좋은 조준경이에요. 7탄 스카, TAQ, 대충 8레벨쯤 해금되는 조준경으로서 림 두께가 정말 얇아서 보기도 좋고 옆에 있는 소형 조준경으로 바꿔서 근접전을 대비도 가능한 최상급 조준경이죠. 보세요. 사키는 저 사이드 조준경이 좀 가려지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능만으로 보면 정말 좋은 조준경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걸 장착하면 보시다시피 양각대 사용이 불가능해요. 모든 총기에서 말입니다. 모든 총기에서. 아니 이 대체 조준경을 장착해서 양각대가 장착이 안 되는 건 이 대체 밸런스상 이해는 되는데 참... 여튼간에 자, 여튼간에 반동 제어를 조금 더 올려주는 브루앤 워리어 쪽을 권장드립니다. 명중률 스탯도 많이 올라가고요. 자, 튜닝 옵션은 역시나 반동 안정을 만땅으로 올려주시고 아래쪽은 취향껏 건드리시면 됩니다. 애초에 브루앤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조준식 걷기라든가 이런 디버프가 엄청나게 커서 그 걷기 보정이나 이런 걸 땡긴다 하더라도 그다지 체감이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안정성을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단점으로서는 조준 속도가 양할 때보다 훨씬 느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거치에서 쓰면은 양각대의 90% 정도는 따라올 수 있죠. 실제로 확대해서 보시면은 양각대보다 수직 반동이 살짝 튀시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살짝씩 왼쪽 오른쪽 튀죠? 특히 누워서 쏠 경우 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반동이 좀 많이 옆으로 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조준경답게 적을 캐치한다든가 본다든가 근접전 싸움에서는 조금 더 이득일 거예요. 자, 결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양각대를 추천드린 겁니다. 반동제어로서도 여러가지 의미로서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다음은 이겁니다. 이번 공략에서 중거리 모딩에 아니 왜 탄창을 고르세요 라는 분들이 있을까봐 만들어봤어요. 탄창 말고도 뭐 레이저 아니면 스톡 뭐 후방손잡이 아니 뭐 탄약 세팅을 바꿔도 괜찮을 텐데 왜 제가 탄약을 골랐는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저부터 시작해볼까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가지 타입이 있지만 지향사격 강화나 조준사격 강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해금한 레이저 두 타입이 있습니다. 근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향사격 전문의 그림라인 레이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준시 조준 안정을 눌러주는 플래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탄창을 빼고 이 두 가지 중 하나씩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과연 능력치가 얼마나 올라가나 봅시다. 우선 지향사격 최종 티어 레이저입니다. 우와, 초탄은 꽤 좋은 집탄율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연사를 시작하면 스프레드가 개판이 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이 지향사격이랑 이런 거에 디메리트 있는 파츠들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 하나만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지향사격은 탈락입니다. 자, 다음은 연사시 안정성 증가되는 조명 아니면 레이저 중 하나를 달아보겠습니다. 플래시 19을 달아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모르겠어요. 체감이... 안 돼! 똑같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주 약간 차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양각대 달고 싸워도 되는데 레이저보다는 그냥 50발 늘려주는 탄창이 좀 더 경제적이겠죠. 자, 그 다음은 탄약 세팅입니다. 탄약도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결말은 비슷할 겁니다. 일단 화쇄탄. 화쇄탄은 치유 감소가 오래 남아서 어시스트 목적으로 좋긴 한데 관통력이랑 사거리 감소 이건 최악입니다. 중거리 TTK가 개떡락하는 총알이에요. 이러면 이 노네입니다. 버려. 자, 소위탄. 소위탄은 장비 관련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이 100발짜리 한탄창으로는 장비를 잡기가 애매할 뿐더러 사람 상대로 화상 데미지로 죽이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TTK랑 관련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꽝이에요. 거기에 관통력 자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벽이나 이런 곳에 숨으면 관통사격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할로우 포인트야? 얘는 이론상 이속 감속에서 좋아 보이지만 얘는 다리를 맞춰야 질주를 멈추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나머지 탄환 속도, 사거리, 관통력 감소 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철갑탄 요놈만큼은 좀 쓸만합니다. 병이나 특정 장애물 관통력을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제압사격처럼 응용도 확실히 가능하고 디메리트 도교 탄환 속도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가실 거면 철갑탄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탄환도 뭐 철갑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디메리트가 큽니다. 자, 그 다음은 스톡이랑 후방 손잡이입니다. 얘도 일단 한 번에 거대하게 쳐낼게요. 얘들도 한 번에 말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앞에 달린 요 세 부품들이 보이실 겁니다. 얘네들의 성능보다 이 스톡이랑 손잡이 투자하는 것에 비한 효과가 너무 부족해요. 소음기는 부드러운 반동 때문에 필수라고 해도 이 위쪽에 있는 총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거리 탄약 반동제요. 이것도 버릴 수가 없죠. 자, 저 위에 있는 두 가지 버릴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쇼스키 부족한 반동제어가 특대로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스톡이랑 손잡이 반동제어나 이런 쪽으로 달아봤자 효과가 없어요. 정확히는 체감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다지 이미 얘네들이 다 헤쳐먹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장착 파츠보다는 탄창을 무려 절반 이상 늘려주는 150발짜리 탄창이 훨씬 경제적이고 끝내주는 화력 증가를 제공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세팅이 완료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자, 근거리 삭힌 지향사격형 개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조할 놈은 저기 보이는 총열입니다. 삭힌 자체 레벨업으로 해결되는 HGS-55 총열을 그대로 달아주세요. 얘는 지향사격 관련으로 엄청난 스탯들을 모조리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걸 쓴다고 해서 근접점만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은 언더베럴입니다. 언더베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카루스 LMG 레벨 14레벨에 해금하는 VX 파인애플 손잡이를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어력만으로서만 따져도 최상급인 아주 좋은 손잡이입니다. 단점으로는 얘를 장착하면 조준속도에 엄청난 디메리트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지향사격 버프에 있어서는 얘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레벨 제한도 빠른 편이고요. 자, 레이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종류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7탄 스카 TAQ-V에 5레벨에 해금하는 그림라인 레이저가 있습니다. 지향사격 성능을 오지게 올려주는 물건으로서 이놈 하나만 달아주면은 뭐 게임 끝났습니다. 자, TAQ 요거 5레벨에 해금됩니다. 해당 레벨까지 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지루할 뿐이지 성능 자체는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류 지향사격 세트를 완성하시면 개조 끝! 더 할 거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아까 봤던 중거리 사키보다 오지게 좁혀진 이 지향사격을 이 끝내주는 집탄유를 일단 10m 내부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갈립니다. 성능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연사력 자체가 빠른 사키인데 거기에 지향사격으로 몰빵을 때렸다. 7탄 고연상 TTK 그대로 꼬십니다. 다 갈아맞힐 수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SMG 일부 샷건들을 제외하고 근거리 한정 최상급 총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지금 겨우 부품을 3개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개를 더 달아서 원하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창을 좀 더 늘리셔가지고 지향사격에 있어서 극단적인 화력과 탄약 숫자를 노릴 수도 있으며 아니면 뒤쪽에 보이시는 이 치타 STM 스톡을 장착하셔서 이동속도라든가 이런 걸 늘려서 더더욱 빠른 런앤건 플레이도 가능하겠죠.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지향사격 세팅의 장점이에요. 혹은 뭐 조준경을 장착하셔서
근거리 조준 사격 용도로도 쓰셔도 되고요. 자, 보십시오. 이토록 지향사격용 사키는 꽤나 괜찮은 세팅의 총기랍니다. 개조도 자유롭고 성능도 끝내줍니다. 강력히 추천드려요. 자, 말만 해선 재미가 없죠. 중거리 사키 지상전 기준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적당한 위치까지 와서 좋은 곳에 딱 물어가지고 양각대 딱 쓰면은 알파를 통제한다. 이렇게 거치 기준 80에서 100m 적은 안정적인 제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시발, 나도 믿네. 예.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곳에 올라가셔서 시즈보드 제대로 박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레이비가 현장을 정찰한다. 클레이보드 필수. 예. 아, 여기서 그만 예쁘니. 어마무시한 화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앞선다. 사람이 보인다? 그대로 갈아마실 수 있습니다. 자체 탄창의 화력만으로도 UAV 같은 드론은 한 탄창 이내로 확실히 제압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명중규를 보여드리죠. 저기 탑 위에 똥쟁이 보이시죠? 그대로 갈아마셨습니다. 어마무시한 화력이죠. 물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단점으로서는 워낙 조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만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속도 때문에 대응이 많이 느립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왜 이런다냐? 서버 상태가 이렇게 안 좋네. 에휴. 자, 여튼 이렇게 사킷 MG38의 무기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 만드는 게 좀 늦어진 이유가 녹화하고 끊고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오래 걸렸답니다. 허나 일단 다음 영상은 금방 찾아뵐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